본격적으로 이 소설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 사실 이 소설은 처음 읽으면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다른 중핵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쭉 밀고 가지를 않아요. 대신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도 형식도 너무 다양해요. 편지, 뭐 인터뷰, 녹음, 문자, 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보면 다소 산만한 느낌으로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그려놓은 이 아버지라는 분이 오늘날 독자들한테 어떻게 읽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박인선. 저는 이게 형식적인 차원에서 좀 이게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신경숙 작가가 요즘 트렌드한 문학적 경향하고 맞아떨어진 작가는 아니잖아요. 되게 올드한 작가고, 사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전반적으로도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구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특히 막 솔직히 저는 아까 이제 심리학 선생님이 작가의 어떤 사과, 반성, 자기 소설에 대한 어떤 작가로서의 성찰 같은 것들도 이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필하는 방법도 되게 올드하다고 봤어요.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에둘러서,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소설적 서술을 반성하면서, 아, 내가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나이브하게 쓴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막 환기시켜주는 이 방식 자체가 사실 되게 올드한데,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요즘에 한국 문학이 경향하고 일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게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요즘에 한국 문학도 되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에세이화 되고 있다는 거죠. 에세이화 되어 가고 있고, 작가들의 소설의 어떤 작법적인 틀 자체가 중핵 사건 중심이나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그 소설적 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어떤 이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이게 되게 옛날 건데 요즘스러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어쨌거나 우리의 전체적인 문학적 방향성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방향성을 의식하고 신경숙 작가가 쓴건 같진 않아. 제 생각에. 원래부터. 그러니까 신경숙 작가의 그냥 이제 자신의 소설적 방법이 더 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원래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문체적 스타일이 있었고, 사건 중심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엄마를 부탁해하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틀이 어느 정도 있었죠. 가족, 다른 가족 인물들을 하나하나 시점을 돌아가면서, 그리고 큰 틀에서는 2인칭이라고 하는 이 것들을 화법으로 활용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에 대하여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이 관점의 차이와 시차와 목소리의 차이 격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형식적 틀이 그 전체적인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뭐지? 보고 있으면 약간 정신이 아득해진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소설적인 구성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에세이로서도 뭔가 타이트한 구성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에세이로서도 사실은 요즘에 이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구성을 만택하는데, 이거는 에세이로서도 사실상 좀 넋두리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거를 제가 따라가는데 굉장히 버거웠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드는 감정이었어요. 네, 신경 쓰는 질문이 뭐였죠? 이 소설의 어떤 사건 없음과 형식적인 부분들. 아버지.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읽힐 것인가?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24평 할때 되게 이제 문학적으로 익숙한 아버지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아버지 별로 문학 작품에, 한국 문학 작품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엄청 의식적으로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자기 본인 피셜 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가족을 위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가부장으로서의 자의식만 충만하고 실제로는 되게 권위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그런 아버지들이 오히려 훨씬 더 문학 작품이 많았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특징은 눈물 많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계속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라든가, 그리고 이 아버지 자체가 굉장히 좀 여리고 약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에 그러니까 대한 연민은 좀 많았지 않나요? 기존의 한국 문학 작품.
근데 이제 연민은 있었지만 형상화된 아버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숙한 바보에 가까운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약간 작가의 의도는 근데 그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 소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소설을 단편이나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신경수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쓴 적은 없었지만 읽기는 다 읽었어요. 그냥 읽기는 다 읽었는데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단편 소설도 그렇고 꽤 많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에세이로 아름다운 그늘이라는 처음 쓴 그 에세이집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아버지들을 약간 이제 모아놓은 것 같지만 그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얼룩진 아버지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버지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잘 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정말 뭐 약간 그런 연약한 아버지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작가의 의도는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뭐 큰오빠 뭐 둘째 오빠의 뭐 셋째 오빠 그리고 둘째 오빠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그런 이제 남자 아이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연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은 되지 않았다는 것 그거를 어떻게 좀 이어가지고 쓰려고 했던 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랬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 얘기들이 저는 뭐 나름 되게 이전에는 본 적 없었던 물론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작가가 뒤에 작가의 말에서 쓴 것처럼 되게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뭐 한 번쯤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아까 이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왜 굳이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고통의 직접적 원인으로 설정을 해야 했을까? 저는 그게 어떤 너무 소모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활용된다는 딸이라는 존재가 이 캐릭터가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너무 자기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활용되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열쇠를 복사하는 사람이 재수없어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경수 작가가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표절 사건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거를 조금 더 솔직하게 작품 속에서 굳이 표절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어떤 작품 속에 사건화해서 그 얘기를 좀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살 얘기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 또 있습니다. 아 지금 이야기 보따리시다. 보따리. 아무튼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좀 별로였다. 네. 여기까지.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아버지 되게 능력이 있나 하고 슈퍼맨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6남매 그래. 대학 다 보내고 그 시절에. 자식들이 또 다 잘 됐어요, 심지어. 다 잘 됐나? 다 잘 됐죠. 뭐 약사에 다 뭐, 자기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슈퍼 가난하지 않더라고 이 집이. 그래서 저는 되게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두 집 살림도 하고 쉽지 않은 능력. 근데 두 집 살림 잠깐 했잖아 열흘. 네. 열흘. 박근선에.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형상화되는 방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식인이 어떤 민중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지식인이 민중. 역시 오랜만에 사회 비평가. 그런 관점 있잖아요. 사실 민중은 피해자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격동의 역사 속에서 휘말려서 막 죽창이 찔릴 뻔하기도 하고 막 고생도 하고. 한국사가 또 이렇게 굴곡진 역사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초들이 꿋꿋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지식인은 엄청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냈다.
살아냈다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민중을 그리는 어떤 지식인 특유의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거 그런 어떤 시선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대중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런 시선을 끊임없이 환기를 시켜줬어요. 이 소설 속에서 아버지를 얘기한 도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소환을 해서 아버지가 사실은 똑똑한 사람인데 공부를 못하게 됐고, 사실 되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하게 됐고 라는 식의 일종의 어떤 지적 선망 같은 것들을 아버지한테 자기가 투사를 하고, 또 자기가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범민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민중으로 형상화된 어떤 대상한테 자꾸만 이제 투사를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 민중에 대한 형상화가 저는 굉장히 병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혹은 묘사하는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는 사실 포마드 머리하고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식인 이미지에 충실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전거도 자기한테 주잖아, 허니한테 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연결성을 생각했을 때도 약간 이제 작가의 어떤 또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미지의 변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을 막아요? 아니, 이어갑시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좀 전형적이다, 이 아버지에 대한 묘사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약간 실망스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 생애사적인 서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좀 두서가 없죠, 사실은.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제 뭐 그 기자 시절이나 아니면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걸 할 때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진짜 중구난방이거든요. 뭐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자신에 대한 미화예요. 자기가 옛날에 사실은 뭐 이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나도 한때 잘 나갔다. 이런 것들 항상 이제 레파토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민중들의 혹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자신의 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본인의 눈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자꾸 이제 자신의 문제들을 투영시켜서 자꾸 어떤 민중의 형상으로 자꾸 아버지를 바라보다 보면 아버지란 존재는 그냥 되게 그냥 눈물 많은 어떤 연민의 대상으로 그냥 박제돼 버리는 거죠. 실제 신경숙 작가의 아버지, 뭐 이 소설 속의 아버지지만은 어쨌든 그 아버지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었을 텐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삭빠른 면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입체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지식인으로서 민중을 바라보는 그런 전형적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작품 안에 여러 가지 각축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자식 때문에 살아냈다 이 한 줄이라면 저는 충분히 문학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브 칠드런이면. 왜냐하면 이 힘겨운 삶을 일제시대부터 뭐 저기 광주까지 아우르는 이 시대를 어떻게 민중이 살았을까가 자식 때문이라면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포 칠드런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 이거는 근데 너무나 익숙한, 예를 들어 과거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김정환. 네, 300만 부가 팔렸던 90년대 그 아버지와 몽골의 도관이로 빠뜨렸던 그 아버지와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중적인 아버지가 사실은 전면에 굉장히 나와 있고, 자식 때문에 살아낸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왜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그래서, 가지가 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사실은 문학의 좌표를 찍기보다는 좀 대중문학적 감성의 좌표가 훨씬 세게 찍혀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국제시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들은 역사에 굴곡이 있는 장면들에는 다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약간 옛날에 무슨 그렇죠. 황석영 작가가 무슨 어디야 무릎팍 도사 나와가지고 자기가 역사 속에 다 있었다는 이런 종류의 인식하고 비슷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굵직한 또 이제 남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장면들은 아버지가 또 다 있단 말이에요. 빨치산도 그렇고 광주 때도 그렇고 그 이런 것들의 한 가지 모습으로 티피컬하게 또 있고 그러니까 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병렬되어 있기는 한데 마지막에 아버지 말 아버지 자신 이제 너네 때문에 살아냈다 이걸로 뭔가 종합이 딱 된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소설을 아우러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전 너무 익숙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도 이랬어요. 소설 구성이 그다음에 뭐 최근에 시선으로부터 복자에게가 다 구성이 이랬어요. 연대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되면 한국 작가들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장편인가라는 생각을 트렌드. 네, 트렌드가 아니라 전. 네. 전인데 이제 뭔가 그렇게 확실하게 여기 나오잖아 아버지 전상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전기로서 그러니까 이 과거 이야기체 있잖아요. 왜 과거 판소리 보면 갑자기 막 토끼 얘기도 했다가 용왕 거기도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구한말적인 이야기 방식이 사실은 이 현대적인 문체로 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전근대적인 어떤 그런 문학적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후기 근대적인 것과 서로 상통하는 거죠. 이렇게 멋있게 정리를 하시네.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전에도 뭐 나왔죠. 에크리티드 이런 뭐 말하면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우리가 현대의 좋은 어떤 문학적 형식인가는 따져볼 게 많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티피컬하거나 아니면은 대중문학적인 이미지들도 혼용되어 있고 그래서 좀 분리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이 작품 안에서는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게 잘 분리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 저는 전의 양식이라는 것 자체는 뭐 그거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서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구성적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전의 방식이 좀 뭐라 그럴까 전의 방식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형상화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뭐 자식과 나중에는 뭐 박문응 그 사람 해서 뭐 무슨 씨 뭐 윤 무슨 씨 윤숙 씨 그 여자분 있잖아요. 순옥 씨. 아, 순옥 씨. 순옥 씨라든가 아무튼 나름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아버지를 둘러싼 좀 컨텍스트를 단지 이제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아버지를 이 작가는 이제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아버지가 여기로 있어야만 그게 자기들의 안식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서울에서 겪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서 설정한 어떤 장치고 캐릭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신중경 선생님 집요하게 이야기했던 내가 어떻게 집요하게 얘기했죠? 신경숙 작가의 소설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죠. 요거는 여기서 일단은 가름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